저는 416연대 상임대. 예. 416 가족협의회와 만남이 있습니다. 뭐 자주 거리에서는 만나뵙지만 또 이렇게 그 당 사무실에서 마주 앉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고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저께 광주에 갔었는데요. 황교안 대표께서 2분 걸려서 올 수 있는 거리를 20분 걸려서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9년이 지나도 광주 학살의 책임을 정확하게 파헤치고 또 처벌을 받는 그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5.18에 대한 막말과 망언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16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5.18과 같은 뿌리의 정권이 결국 4.16 희생을 낳았고 또 그것에 대한 온전한 책임 어느 누구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세월호 특조위가 굉장히 어렵게 두 차례에 걸쳐서 만들어졌지만 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제대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진실을 규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미 충분히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요구하시는 특수단을 검찰 내에 만들어서 진짜 수사권, 기소권을 온전히 갖는 상태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파헤치고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도 뭐 일관되게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또 5년이 가고 또 10년이 가고 이렇게 어떤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지금 이 많은 위정자들 그리고 잘못된 정치인들이 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망언을 퍼붓는 것처럼 세월호가 그런 일을 또다시 겪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특수단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시당초 본회의에서 참사법에 관한 뜻을 모았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 결과가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또한 거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 4.16 가족협의회 또 4.16연대 등이 촛불을 든 이유는 단순히 세월호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앞전 5.18을 같이 참석하셨으면서 늘 강조하셨듯이 세월은 또다시 국민들이 같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하세월로 그리고 또다시 얼룩진 망동으로 계속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줄 것이다. 우리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할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가족분들의 심신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옆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가가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트라우마의 부분들을 단순적인 형식 트라우마 센터의 단순한 형식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